시화 임마누엘 교회가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후원금을 기탁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했습니다. 3일 진행된 전달식에서 시화 임마누엘 교회 전영기 목사는 성도들의 마음을 담은 성금이 이웃에게 잘 전달돼 희망과 용기를 주는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. 전달된 후원금 1,000만 원은 독거노인 등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마을 복지 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. 시와 임마누엘 교회는 지역 발전과 복지를 위해 2018년부터 6년간 1억 원 이상을 기부하고 있으며, 교회 주차장과 화장실 등을 개방해 지역 주민을 섬기고 있습니다.